고은수님도 안녕, 선생님입니다. 올해부터는 매주 월요일 격주로 고은데이라는 캐스트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래서 격주에 한 번씩 강의에 필요한 정보, 학습법, 기타 영상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고은데이 첫 번째 시간은 교재 활용법입니다. 그래서 2023 선샤인 개념을 듣는 친구들, 그리고 기출 홀릭 앞으로 수강하게 된 친구들을 위해서 두 교재가 미리 나와서 교재 활용법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일단 선샤인 개념 완성 교재 이렇게 두권 패킹돼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캐릭터는 수업 때 설명을 드렸고, 먼저 온리원 노트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제 수업 때 가장 많이 쓰는 교재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판서 필기를 여러분들이 따라서 쓰면서 여러분들 만의 교재로 만드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은수님들의 단거나 노트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선생님이 판서를 하면 여러분들이 필기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여러분들이 수업이 씬별로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본교재 서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 새로 넣었고요.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보시면 돼요. 용어 정리까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읽기 자료나 참고용 자료, 특히 최근 5개년 출제됐던 내용들은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필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평가와 기출선지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드려요. 그래서 복습을 할때 필기했던 거랑 본교재 서술 부분이랑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온리원 노트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뒤에 보시면 오답 선지 노트 정리하는 부분, 그리고 완성형 문제 오답 정리 부분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워크북을 풀거나 다른 이제 커리를 타면서 꼭 정리하고 싶은 선지 아니면 문제 자체를 굉장히 유형이 독특하고 풀이법을 좀 가져가고 싶어서 정리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 노트에 다 정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 시험장에 딱 얘만 갖고 가면 되는 그런 노트로 선생님이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단거나 노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업 때 선생님하고 일부 같이 풀기도 하고 또 숙제로 할 부분이 바로 워크북이에요. 이름은 사문의 집입니다. 사문의 모든 것들을 요약 압축해서 다 담았다라는 점으로 제목을 지었어요.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마스터해도 사실은 육모 높은 등급을 받는 데까지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사물합평은 당연히 1등급이 나올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 굉장히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쉽게 술술 풀리지만 자연스럽게 씬별로 오해독이 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아침이라 목소리가 많이 잠겼네요. 그래서 먼저 이 사문의 집 워크북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면,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빈칸 채우기, 주제별로 빈칸을 채우시고, 두 번째는 5종 교과서 꼼꼼 분석이 있어요. 교과서 문구들 중에서 진짜 평가원스러운 표현이다, 평가원이 진짜 발췌해서 낼 만하다 하는 부분들은 빈칸으로 선생님이 구성을 해놨고,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슬슬 문제 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출 토파보기라고 해서 첫 번째는 우수 지문 분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분석을 먼저 좀 해보면서 개념을 다시 리뷰하고, 그 다음에 OX 선지 분석이 있어요. OX 선지 분석의 경우는 출제했던 선지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다시 기억해야 되는 100% 평가원도 출제할 만한 그런 선지들을 모아놨고, 어려운 선지들은 선생님 음성 지원 해설까지 달아놨습니다. 친절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완성형 문제가 진행이 돼요. 완성형 문제는 기본과 심화가 있는데, 사실은 개념편에서는, 개념 단계에서는 어려운 문제까지 다 커버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호소 쿼리를 타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얼마든지 풀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이고도 진짜 나올 법한 문제들이 거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작년에 되게 따끈따끈한 기출 문제들 중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한10%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권으로 여러분들이 탄탄한 기본을 다지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1강 이 정도로 하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퀴즈 갑니다.